하지만 서울 항공판 인태원에서 157분의 우리 안타까운 국민들이 희생되는 사회적 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.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치의 약속, 정부의 약속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도 정부는 없었습니다. 국가는 없었습니다. 지자체도 없었습니다. 참사가 일어났지만 모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정부를 믿을 필요가 있나요? 과연 그런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여러분, 없어요.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? 맞죠? 네. 세금으로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권력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우리 한번 여기서 함께 약속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참사 일어나고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분향소 가서 애도하는 제2의 세월호 참사, 제2의 이태원 참사 더 이상 일어나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맞죠? 이제 정치에, 정부의 권력에 맡겨놓지 맙시다. 이제 주권자인 더 이상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치 앞에서, 대통령 앞에서 약속 받아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죠?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.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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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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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윤석열은 퇴진하라! 퇴진하라! 퇴진하라!